이거 뽀샤시하게 하는 거 있어. 이거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 물 좀 많이 내렸나? 이거 어차피 머리 내릴 거야. 7 한 거지? 시커매다. 안녕! 우리 재웅 배우예요. 벌써, 우와. 이렇게 빨리 들어온다고? 안녕! 와, 대박. 저는 다니고요. 저는 호로 쇠입니다. 근데 한국분, 외국분들도 많으시지. 아, 요러시코 오네가시마스. 지나 연출님 앉아가세요. 아, 지나 연출님. 연출님 뭐 하세요?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여기서까지. 저 여기서까지. 연출님.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저희는 공연 전에 몸을 풀고 있었어요. 아, 몸 풀고 있었습니다. 준영, 재웅영 화이팅. 준영, 재웅영 화이팅 누구야? 아, 연출님 나가시라니까요. 감사합니다, 연출님. 네. 아, 저희 여기 옆 뒤에는 상희가 있어요. 안녕, 수종이 형. 저희 그 공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단을 찾는 방이 있어요, 그림에. 근데 굉장히 닮았어요. 굉장히 닮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기 형.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 성기 형이랑 온웨어를 같이 했어요. 뭐예요? 아, 근데 저희 외쳐조선 스웨그에이지 아직 8월 25일까지 많이 기간도 많이 남고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보러 와주세요. 자영남자. 안돼. 전 가져와요. 그럼 인증. 안돼. 그거 공연인가 안돼.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우와, 이거 뭐야, 혀가.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입니다. 뭐가 이거가 없네. 뭐야 나오고 싶은가 봐요. 오늘 몸이 되게 좋아 보이네. 오늘 저희 어머님이 오십니다. 아, 저런. 네, 뭐 이런 자리에서 만나 이렇게 말씀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뭐야? 네, 네, 450분이 계시는데 오늘 저희 어머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발 투혼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거야? 하는 거야? 아니야?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무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무 하이킹하고 나는 너무 실컷을 한 거 아니야? 어? 예스. 야, 얘기해줘. 너무 실컷을 한 거 아니야? 뒤에서 열심히 해주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저희는 남자 분장실 왔는데 다들 재밌게 보고 계세요. 인스타 라이브야. 아, 인스타 라이브야? 안돼. 남자들이니까. 아유. 재영이 형. 왜? 아, 안돼 안돼. 저희 슈퍼스타. 나비상. 재영아. 나비상. 나비를 조절하는 나비술사. 어, 필독이 형 안녕. 이따 봐. 임금님. 야, 이거 보면. 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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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누가 한 명 더 쓰고 더 보면 관리하고. 아. 필동이 형. 재영이 형. 필동이 형이 형 보고 짠이 형 이렇게
남겼어. 공연 보셨어? 어, 공연 봤어. 아, 진짜? 아, 필동님. 그 갤럭시요? 갤러리에 놀러 가겠습니다. 예. 네. 아, 또 여러분, 저희 공연도 3주차로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또! 4주 아니야? 제가 이제 전시회를 일주일 동안 또 하게 됐습니다. 준이가 전시회를 열었어요. 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왜 웃는 거잖아. 왜 그래? 왜 그래? 소중한 많이 보러 하세요. 진짜 많이 보러 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많이 보러 하세요. 나가세요. 나가. 왜 이래 오늘? 준이가 여는 전시회니까 준시해지 준시회. 아 준시해 좋네. 아 늘 저희 형아들 보여드릴게요. 늘 카인드한 에티튜드. 어? 지루해. 저희 풍경이에요. 아이 현창이 형 지금 형아 찍고 있어. 띠와. 아 노노노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씨 사베쿠라라구노. 뭐 하는 거야 진짜. 써봐 눈부러진 띠와. 머리 길어요. 네 여러분 형 필동이 형이 청산별곡 불러줄 수 있냐는데? 청산? 공개되나? 어제 인사동 계속 걸어다니면서 삼청동 산책하면서 계속 이거 불렀어. 필동이 형. 어두랑 달래랑 먹고 뭐 아이가 청산의 살을 잃었다. 머루랑 달래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머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의 살을 잃었다. 청산의 살을 잃었다. 예. 사베스케.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공연 준비하고요. 이따가 저는 또 갤러리로 출근을 할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처음부터 첫 전시회인데 그 갤러리 오픈식을 못 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광석이 형 이따 봐. 저는 이제 공연 준비하고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단 일을 즐기다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대에서 배우를 살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많이 놀러오세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전시회도 시간 되시면은 놀러오세요. 잘하고 홍나 고맙다. 고마워. 안녕. 뭐라는 거야?